권견이가 없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권견 형이 형이 아니에요? 네, 형입니다. 네, 재밌게 찍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게 잘 찍었습니다. 난 이름 기남인 거 올 처음 알았다. 대본에 박형사만 나와있어가지고 형님들이랑 앞으로 촬영을 더 못하는 거에 대한 서운함이 저는 더 앞서는 것 같아요. 행복했던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사랑해요 블랙. 블랙. 미친 개에게 많은 애정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쉽고 또 조금 뭐 시원섭섭하네요. 이 작품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따뜻한 위로가 되고 삶의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주세요. 하루하루 행복하시고 화이팅입니다. 블랙을 시청해주시고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416 후보 잊지 말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오늘 마지막 촬영을 했네요. 매 순간에 즐겁고 행복했어요. 감독님이 정말 현장을 너무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언제나 감사하고 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너 손을 용기난다. 날씨가 이래요. 옵션 오리지널 블랙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본방사수 열심히 하면서 또 실시간 톡까지 같이 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봐왔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쭉 기억에 남는 블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벌써 마지막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스태프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단 말 다시 한번 하고 싶고요. 작품 하면서 내내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유독 밤을 되게 많이 샜거든요. 다들 많이 피곤하고 또 지치는 상황들도 많이 왔었는데 그럴 때마다 주변에 좋은 스태프분들 덕분에 되게 힘이 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참 너무 행복한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날이 많이 추운데 시청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동안 저희 블랙 정말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또 봐요. 종영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힘들게 찍었기 때문에 기쁘기도 하지만 또 되게 아쉽고 그렇습니다. 예. 블랙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면서 배우 송승헌으로서도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블랙이라는 작품이 굉장히 잊을 수 없는 그런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블랙 사랑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리고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생사의 측 미스터리 블랙.